자, 이제 마지막 주택정책입니다. 주택정책이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는 모두 다 직접 개입이죠. 가격 통제로 직접 개입이에요. 임대료 규제가 더 중요하고요. 분양가 규제는 조금은 이제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다음에 분양가 규제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분양가를 자율화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를 자율화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맡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게끔 임대료 보조라든가 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 단어들을 보고서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나도록 해야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얘기를 할 때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정해진 틀에서만 생각해야 돼요. 정해진 틀에서만 생각해야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답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개론 수준에서는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출제하기가 어려워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대체로 출제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것 이제 이 틀이 있어요. 틀. 그 틀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대료 규제하면은 시장 임대료가 어떻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규제를 하는 위치가 시장 임대료보다는 낮아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시장 임대료 이상으로 규제하면은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이상, 시장 임대료 이상, 시장 임대료 이상으로 규제하는 경우 이때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거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대로 우리가 규제를 하면 제대로 규제를 하면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하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싼 임대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수요를 증가시켜요. 평수 같은 걸 좀 더 넓혀간다거나 이런 여건이 더 좋은 집으로 이렇게 옮겨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평수가 넓어지는 것도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공급자들은 임대인들은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는가 하고 이제 모형으로 생각하는가 하고 이제 오차가 생기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임대료 규제를 한다고 해서 바로 공급이 주나요? 바로 공급이 줄진 않아요. 일부러 때려 부실 수는 없잖아요. 일부러 때려 부실 수는 없으니까 있던 주택이 당장 줄어들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수요는 증가하잖아요.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나요? 그 자체로 벌써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 공급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식당으로 바꾼다거나 호프집으로 바꾼다거나 카페로 바꾼다거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용도 전환을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가면은 이게 철거할 때가 됐을 때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이제 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장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이 줄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공급자들이. 맞나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탄력적이라는 게 뭐예요? 수량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라는 게 뭐예요? 수량 변화가 적다는 얘기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이 줄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타나는 초과 수요 현상도
자,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초과 수요가 나타나죠. 초과 수요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초과 수요가 확대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시장에는 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심해지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지, 철거하고 새로 안 짓지. 이러면은 집 구하기가 힘들면은 급한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급한 임차인들은 돈을 더 줄 테니까 방 좀 주세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시장 규제 임대료는 지켜야 되니까 규제 임대료로 계약서는 쓰더라도 실제로 주는 거는 웃돈을 더 얹어주는 거죠. 이런 시장이 형성되는 거를 암시장이라고, 암시장. 그리고 규제 가격과 이제 시장, 암시장 가격, 이중 가격이 형성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음성적 지불이라고 그래요, 그걸. 음성적 지불이 수수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임차인들이 더 골치 아파집니다. 그나마도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이동이 저하돼요.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이동이 저하됩니다. 이사를 못 가요. 저쪽으로 이사를 갈 일이 있어도 집을 구해야 저쪽으로 가는데, 안 그럼 여기서 먼 곳에서 다닐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교통비가 증가하고 이제 혼잡비가 증가하는 거죠. 교통비, 혼잡비 이런 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자들이 공급을 줄이더라도 다 줄이지는 않잖아요. 일부 임대인들은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음성적 지불을 받으면 수리 수선도 해주고 뭐 도배장판 해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이제 모든 임대인들이 다 이 음성적 지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임대인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돈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합니다. 투자를 기피하니까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장기화되면 될수록 점점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기적으로만 잠깐 시행하다가 이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얼른 풀어야 되는 정책이 바로 임대료 규제입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성격이 바로 분양가 규제죠. 이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성격이 시장 분양가 이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구조는 똑같아요. 자, 분양 시장 가격이, 시장 분양가 찾는 데는 시장 시세가, 지금 시세가 천만 원은 하는데 규제를 800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 분양 받으려고 하지 않겠나요? 지금 여기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나요? 여기는 천만 원 정도 되나요? 아니, 그 시세가 넘어요? 1100 되나요? 더 돼요? 아니, 그 실제로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호가만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실제로 거래되는 게 한 1100에 거래되나요? 어디 4억 5천? 30평짜리가? 아, 서너 평. 그게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예? 네? 도담동. 아, 도담동이니까 그렇지. 고아종은 아니에요, 고아종은. 고운동, 아름동, 정천동은 아니에요. 여기 빼고. 여기 고운동 얼마예요, 고운동? 약간 여기가, 여기 정천동이죠? 정천동 얼마예요? 사는 사람, 예, 여기 정천동 아니에요? 몇 평짜리가? 33평짜리가 얼마예요? 어이, 예? 천은 넘고, 그러면 이게 천백이면 얼마야, 천백이면? 천백이면은 3억 6,300? 종천동은 그래도 좀 나은가 보네. 아름동이. 내가 사는 아름동이 제일 안 나가는 모양이네. 여기 얼마요?
25평이 3억 2,500 치면은 그러면 이게 1,300 평당 1,300이네. 어, 세네. 우리보다 세네. 자, 아무튼 1,300이라고 칠게요. 1,300인데 예를 들어 평당 1,000만 원으로 규제를 한다 쳐보세요. 시세는 1,300인데 1,000만 원에 분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신청하려고 하겠지. 예, 언제 저거 한다 그러던데. 마지막인지 뭔지 하여튼 뭐 또 분양한다 그러던데. 사생에. 예. 5생도 있고 또 6생도 있겠지. 돌아가면서 6까지 있으니까. 아, 7도 있어요? 아, 생긴다고. 원래는 이제 1, 2, 3, 4, 5, 6할 때 제가 1, 2 있을 때 왔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분양받은 적이 없어요. 2, 3, 4, 5 이렇게 할 동안에. 근데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시세가 1,300인데 1,000에 분양을 하는 거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어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1,300에 제대로 분양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급이 줄겠죠. 제대로 분양하라고 하면 지금 시장가로 분양하라고 하면 분양한다 그러면은 뭐 너도 나도 다 들어와서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일부 이제 수시 타산에 안 맞을 것 같은 건설사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찾는 사람은 어때요? 많잖아요. 그럼 이 얼마 안 되는 물량을 이 많은 사람들한테 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추첨하는 거예요. 추첨. 추첨해서 당첨되는 사람들은 이 말이죠. 당첨되는 사람은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죠. 예, 그 시세 차익이 평당 300이라면 30평 같으면 바로 1억이지 1억. 예, 그러면은 여기 투기적 수요도 들어오겠죠. 그걸 안다면 당연히 투기적 수요 들어올 겁니다. 근데 투기적 수요자들은 대체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대체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불법이죠. 예, 다른 사람 통장을 사서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불법 저지르는 거 한 몇십 명 거에서 사야지 통장을. 통장을 기왕 할 거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은 혹시 걸리면 안 될까 싶어서 자기 거밖에 못 넣는데 어차피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은 몇십 명 거를 넣으면은 그럼 당첨이 누가 될 확률이 높아요? 예, 이 사람들이 당첨될 확률이 높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알았을 때 100대 1인가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100대 1 되는데 당첨이 되겠냐고. 그게 당첨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써먹어 본 적이 없어. 통장을 써먹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지금 제가 처음 가입했던 건 89년이에요 89년도에 가입했어요. 89년 지금 30년 돼. 30년. 예, 써먹어 본 적이 없어.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일찍 가입은 했어. 30년 전에. 지금 딱 30년 됐네. 일찍 가입은 했는데 써먹어 본 적이 없어. 아무튼 그런 투기적 수요자들이 개입되면은 실수요자들은 당첨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은 당첨이 안 되면은 정집이 필요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가서 피 주고 사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부자인 경우가 많아.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자, 이러니까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예, 더군다나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물건이 새 것 가격이 비싸요? 낡은 것 가격이 비싸요? 새 것 가격이 비싸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1,300이다. 이미 지은 지 몇 년 된 거는 평당 1,300인데 새 집은 1,000만 원. 이제 뭐 이상하지 않나요? 새 집 가격이 낡은 집 가격보다 더 싸잖아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분양가 상한제 보시면은 그 기타 사항이 있는데 기타 사항의 기억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72쪽이죠. 72쪽에 맨 위에 기타 사항이 있는데 니은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디귿을 보면은 당첨되는 일부 저소득층의 과소비를 유발하며 이런 말 있죠. 당첨되는 일부 저소득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과소비를 유발한다. 이런 말 있죠. 찾으셨어요? 72쪽 맨 위에 기타의 디귿. 그게 만약에요, 시장 가격에 맡겨놓는다. 시장 가격에 이제 계산 편의상 그냥 1,000만 원 할게요. 시장 가격은 1,000만 원인데 800으로 규제한다고 칠게요. 시장 가격이 1,000만 원이라면 30평짜리 집을 사려면은 3억 있어야죠. 그죠? 근데 나한테 2억 4천 밖에 없어. 그럼 2억 4천 밖에 없으면 나는 몇 평짜리 집을 살 수밖에 없어요. 24평짜리 밖에 못 사죠. 내 형편은 그래, 내 형편은. 근데 만약에 분양가를 800으로 규제하면은 내가 그래도 내 형편에 따라 24평짜리 신청할까요? 30평짜리 신청할까요? 다들 그럴 거라고, 다들. 30평짜리 신청할 가능성이 많아요. 분양가를 규제하면. 내 형편에 따라 24평짜리 신청하는 게 아니고, 야, 그러면 마침 800만 원으로 규제하니까 뭐 30평짜리 신청하는 거지. 내가 2억 4천 되니까.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자, 그렇게 당첨이 됐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수준으로는 24평짜리가 적당한 사람이 30평짜리 당첨되죠. 그러면 이 사람 수준에서는 과소비가 되는 거예요. 냉난방비 더 발생할 것이고요. 관리비 더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는 과소비라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과소비를 조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시행, 단기적으로. 그러면서 여기 공급자들도 돈이 좀 덜 되니까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요. 예, 그리고 이 표현이 다른 게 이쪽은 음성적 지불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전매 차익이라고 해요. 전매 차익. 전매 차익을 노리고 투기적 수요가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화라는 얘기 나온 거예요. 자율화.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하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자율화를 해서 시장에 맡겨놔라. 시장에 맡겨놓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분양가를 시장에 맡겨라. 그럼 분양가가 어떻게 올라가겠죠? 규제했던 분양가가. 규제했던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건설사가 공급량을 더 늘리겠죠? 공급량을 늘리면은 시장에 주택이 많아지면은 중고가격은 내려가는 거예요. 기존의 주택 가격은 내려간다고요. 많아지니까 주택이. 늘어나면은 중고 가격은 내려갑니다. 기존 주택 가격은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양가는 올라가고 기존의 주택 가격은 내려가면은 시세 차익, 전매 차익이 어떻게 해요? 전매 차익이 줄겠죠. 전매 차익이라는 게 분양가 싸게 분양받아서 시장 가격으로 이렇게 그 차익을 얻는 건데 더 많이 짓게 되면 시장에 공급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많은 물량이 있으면은 가격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분양가는 올라갔잖아요. 주택이 많아지니까 시장 가격은 내려가고 시장 가격이 중고 가격이에요. 그럼 전매 차익이 줄고 전매 차익이 줄면 투기적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투기적 수요가 줄면 이제 이런 부작용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이렇게 자유를 하게 되면은 문제는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분양가를 규제해도 집 구하기 힘들고 분양가를 자유를 해도 집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이러면은 당첨될 확률이 적은 거고 투기적 수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거지. 잠깐 동안만 하고 자율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나마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다만 이 경우에는 집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임대료 보조나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여기 사는 동안에 좀 절약해서 좀 살고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다 주자는 거죠. 집 마련할 때까지
좀 싼데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이런 정책하고 이런 정책하고 저런 정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 정책이 있는 거죠. 네, 다양한 주택 정책이 이제 우리나라 다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요. 다 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 보실 때는 그 임대료 규제는 뭐 제가 따로 특별히 체크할 것은 없고요. 예,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 다 말씀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양가 자율화를 보세요. 분양가 자율화. 예, 분양가 자율화에서는 그 효과를 보시면은, 예, 분양가 자율화의 효과. 자, 이 분양가 규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분양가를 자율화해라. 그러면은 효과의 기억에 분양가가 상승하며 공급이 증가한다. 예, 또 신규 주택 분양가는 상승하나 중고 주택 공급이 증감에 따라 예, 중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전매 차익이 사라지며 투기적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주택 산업의 수익성이 예, 향상되어 주택의 질이 향상될 수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분양가 자유라는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자가 주택 취득이 예, 곤란해집니다. 예, 그런 이제 단점이 있으니까 밑에 이제 주택 보조 이런 게 예, 나오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이제 그 주택보조는 이제 이런 것을 자율화하더라도 이제 다른 정책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요거 임대료 보조예요. 자, 임대료 보조보다 이제 더 큰 말이 주택보조예요. 주택보조의 생산자 보조도 있고 소비자 보조도 있어요. 생산자 보조 하면은 요거는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해요. 주택이 부족하면은 소비자 보조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소비자한테 돈을 보태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알아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 살 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알아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가격만 올려요. 들어가 살 집이 없으니까. 그럼 그 혜택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하면은 임대인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는 집을 짓는 사람한테 더 많이 짓게 해야죠. 그래서 집이 더 많이 늘어서 빈집들이 더 늘어나게 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임대료가 내려가서 혜택을 보게끔 해야지. 그럴 때는 소비자 보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집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빈집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런 여유가 좀 있다면은 소비자한테 보조하면은 그 사람들이 좀 더 돈을 보태서 여건이 좋은 집을 알아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빈집들이 있고 좀 주택이 좀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현금 보조도 있고 현물 보조도 있고 가격 보조도 있어요. 근데 또 정부의 재정 지출은 똑같아도 뭐가 가장 만족은 높아요? 현금 보조가 가장 만족은 높은데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가격 보조예요. 이거는 깎아주는 거거든요.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깎아주는 거예요. 이건 현금으로 주는 거고 이거는 쿠폰으로 주는 거고 쿠폰을 현금처럼 쓰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이게 꼭 임대료 보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성남시에서 뭐 무슨 저 청년수당인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청년수당에서 그 청년들한테 그 뭐 상품권 주잖아요. 예, 그거를 성남시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이제 그런 게 쿠폰이죠, 쿠폰. 그러니까 쿠폰을 줘서 임대료 낼 때만 쓰는 거죠. 그럼 임대료 낼 때만 쓰면은 임대인은 그거 가지고 이제 시나 저기 정부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다른 데는 못 쓰고 임대료 낼 때만. 그러니까 어떤 거든 다 똑같긴 한데 만족이 제일 높은 게 뭐다? 현금 보조다. 근데 이제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가격 보조여서 특별한 언급이 없이 소비자 보조 하면은 바로 이 가격 보조를 말해요. 자, 이 가격 보조를 할 때 이제 나타나는 효과예요. 자, 근데 현금 보조든 현물 보조든 가격 보조든 보조받는 사람은 실질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실질 소득이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말해요, 효과를. 자, 근데 이거를 공부라는 게 어떤 게 나오면은 그 출발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발점.
예, 그 출발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출발점이 뭔가 하면은 달동네 생각해야 돼요. 머릿속에 이걸 떠올려야 된다고. 이걸 떠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공부라는 게 대체로 그래요. 이 특히 이 한정된 틀에서 할 때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공식 외운 적 있나요?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고등학교 때 나오는 공식이에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산술 평균이잖아요. 곱한 거에 루트 씌우면 기하 평균을 해요. 두 수를 곱한 거에, 곱하기 해서 하면은. 이 공식이요,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건 출발점이 뭔가 하면은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떤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않나요? 0을 제곱하면 0이죠. 0이 아닌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잖아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되니까 1. 마이너스 2를 곱해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같은 부호가 돼버리니까. 근데 그 어떤 수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수, 이걸 어떤 수라고 보는 거죠. x-y. x-y가 어떤 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제곱을 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위치 가리시 똑같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xy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2xy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양변을 2로 나누면은 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게 xy보다 크거나 같아요. x의 제곱을 a라고 하고 y 제곱을 b라고 하면 돼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제곱 어떤 수를 제곱한 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x의 제곱 자리에다가 a를 쓰면 되죠. y 제곱 자리에다가 b를 쓰면 되죠. 그러면 x는 뭐예요? x는 루트 a, y는 루트 b, 이 0보다 큰 거죠. 그럼 루트 ab 하면 되는 거죠. x의 루트 a, y는 루트 b 하면 이런 공식이 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유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출발이 뭐예요? 요거, 요거. 어떤 공식의 출발점이 이건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몇십 년이 지나도 안 까먹는 거예요. 그 출발점을 기억하니까. 출발점을 기억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라는 게 어떤 틀에서 하는 거, 틀에서 하는 거는 이 달동네를 생각. 임대료 보조하면은 뭐예요?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하면은 뭘 생각한다? 달동네 생각. 달동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그 임대료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거비 보조하거든요. 주거비 보 주거급여. 주거급여라고 해서 차상위 계층이에요. 예, 차상위 계층한테 하는 게 있어요. 임대료를 주거나 또는 허름한 주택에 사는 사람들, 자가주택의 경우라도 허름한 주택에 사는 사람이 이게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집이 다 쓰러져 가는데도 이걸 수리도 못하고 위험하거나 불편하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수리비도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임대료 보조하면은 뭘 생각한다? 달동네에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연상을 하는 거예요. 달동네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이 사람들이 수요를 증가시킬 거 아니에요. 그 효과가. 수요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건이 더 좋은 집을 알아보러 다니겠죠. 그게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실질소득이 증가하니까 여건이 좋은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이제 빈집들이 하나 둘씩 채워지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뒤늦게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어느 정도 계약이 되고 벌써 가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벌써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빈집들도 채워지기 시작하고 됐나요? 그러면서 기존의 임대인들은 뭘 얻게 돼요?
기존의 임대인들은 초과 이윤을 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예, 장기가 되면은 공급이 증가해요. 별로 표정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표정들이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종이 뭔지 아세요? 종. 계문, 강목, 과, 속, 종. 종. 계문, 강목, 과, 속, 종. 생물에 나오는 것. 종. 식물계, 동물계. 개. 생태계를 식물계, 동물계. 또 무슨 문. 고양이과. 무슨 속, 무슨 종. 이렇게. 종이라고 마지막 종은, 같은 종 안에서는 번식이 가능한 마지막 분류가 종이래요. 그러니까 고양이과 하잖아요. 고양이과 많이 들어보시죠? 고양이과에 여러 속이 있어요. 여러 속. 그 중에 표범속이 있대요. 표범속이 있대요. 이 표범속 안에 호랑이도 있고, 호랑이 종, 사자 종, 표범 종, 제규어 종, 이런 종이 있대요. 표범 속 안에. 다른 속이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속. 치타는 다른 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속이 있는데, 이 호랑이는 호랑이들끼리, 예, 자식을 번식할 수 있는, 사자는 사자들끼리, 표범은 표범끼리.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가까운 사촌지간이래요. 그래서 얘네들을 인위적으로 라이거 만들잖아요. 라이거. 라이거 만드는데 얘는 이제 후손을 번식을 못하는 거지. 얘네들끼리 해야 후손이 번식되는 거지. 같은 호랑이끼리. 호랑이도 시베리아 호랑이, 벵갈 호랑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자도 저기 남아프리카 저쪽 사자도 있고, 저 중서부 이런 사자도 있고, 표범도, 눈표범도 있고, 저기 흑표도 있고, 여러 가지 표범이 있잖아요. 같은 표범끼리는 자식을 번식할 수 있는 거지. 사람도 흑인종, 백인종 번식할 수 있잖아요.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는 같은 인간종이란 얘기예요. 인간종. 그러니까 새끼를 번식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종범위 내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당나귀, 이건 종이 다르죠. 종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는 그 후손을 계속 번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노새가 나오면 노새는 후손을 번식 못하잖아요. 얘는 번식을 못해. 새끼는 나도. 얘네들이 새끼인데도 얘는 새끼를 못 낳는다고. 그 소리는 일단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아직 멀리 진화해서 유전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다는 뜻이죠. 그 위에서는 굉장히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끼를 낳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도 그렇대요. 호모사피엔스 하죠. 호모사피엔스, 우리 호모사피엔스잖아요. 호모사피엔스 종이 있고, 호모네안데르탈인 종도 있고, 호모데니소바 종도 있고, 호모 무슨 저기 종도 있고, 여러 가지 종이 있대요. 그러니까 호모 속 안에, 호모 속 안에 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호모사피엔스는 그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여기 호모 사피엔스가 여기에 해당하면, 호모 네안데리타리는 여기에 해당한 거예요. 호모 데니소바는 여기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네안데리타리니 우리 직계 조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하고 다른 거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현재 인간의 DNA에 네안데리타린 DNA가 1%에서 3% 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윗단계에서 네안데리탈인하고 이렇게 짝짓기해서 그 유전자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렇대요. 잠 좀 깨우려고. 근데 더 조는 건 아니겠죠. 자, 아무튼 지금 우리는 달동네를 전제로 해서 임대료를 보조했을 때 수요를 증가시키잖아요. 수요를 증가시키면은 그쪽 저 이 달동네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이제 초과인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돼요.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그게 달동네에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달동네에 새로 지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허름한 주택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여기에 집을 알아보던 임차인들이 이쪽에서는 이제 임대료도 어차피 올라갔고 집을 알아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채워져 있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야, 돈 조금 더 못해서 옆 동네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여기는 이제 저급 주택 지역이고 여기는 고급 주택 지역이에요. 그럼 이 지역에서는 임대료도 올라가 있고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옆 동네 가서 좀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이 중에 낡아지기 시작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 동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건이 괜찮은데 이 동네 입장에서는 주택이 좀 낡아지는 거 이런 거를 알아보러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 중에 낡아지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 나오는 거죠. 그게 여기서의 공급 증가예요. 그러니까 저가주택 지역에 이렇게 지어서 공급한다는 게 아니라 이쪽 동네에 있는 것들 중에 낡아진 곳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낡아지는 곳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하향여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향여과. 여과 현상 있죠. 상향여과, 하향여과에서 하향여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쪽 동네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급주택 지역의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네는 이제 침입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 하향여과를 생각해요. 하향여과.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어느 정도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내려가는 거죠. 임대료가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 요거를 이제 또 한 번 더 해석해 볼게요. 저소득층들이 수요를 증가시켜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서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게 누가 얻는 거예요? 이 소리는 누구도 혜택 본다는 얘기예요. 임대인도 단기적으로는 혜택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공급이 증가해서 하향력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내려가면은 이제 임차인들이 모두 혜택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래요.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여기가 이제 저가주택 시장이고 여기가 고가주택 시장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쪽을 위주로 보는 거 있죠. 달동네. 달동네에 기존에 이제 임대료 보조하기 전에 균형 상태예요. 근데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수요가 증가하죠. 아까 지역지구제하고 분석이 비슷해요. 아까 지역지구제에도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 올라가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는 임대시장이 되는 거죠. 달동네 임대시장.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만큼 뭘 얻는 거예요? 초과인을 얻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한단 말이죠. 공급이 증가하면은 올라갔던 임대료가 떨어지죠. 맞나요? 이거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해요. 올라갔던 게 그만큼 올라갔던 만큼 떨어지니까.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요게 장기. 근데 요렇게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이쪽 시장에 있던 주택 중에서 낡아지는 것들이 하향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 하향여가 되는 게 요쪽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이 옮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낡아지는 주택으로 찾아오는 거지만 표현을 할 때 하향여과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들이 부족해지잖아요. 근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새로 신축을 지어서 신축으로 공급이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새로 짓는 그런 동네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과현상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저가주택시장, 여기 고가주택시장이면 여기 어떤 이유로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이 부족해져요, 이게. 부족해지면 여기는 더 이상 새로 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살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쪽 동네에 낡아지는 쪽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하나 둘 침입하게 되겠죠. 침입하게 되면서 이쪽 지역은 점점 더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이쪽 지역은 하나 둘 침입되면서 점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점점 더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 지역이 이제 무슨 지역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급주택 지역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 지역은 이제 불량주택이 많이 형성되면서 나중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 이제 상향 여과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여과 현상하고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임대료 보조할 때 여과 현상을 함께 생각하면 돼요. 여과 현상을. 일단 단기효과, 장기효과는 이렇고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달동네에서 나타나는 단기효과, 장기효과인데 옆에 고급주택 지역하고 함께 생각해야 조금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73쪽에 소비자 보조 가로 2번에 소비자 보조에서 보조 방식 동그라미 2번 체크하면 되겠고요.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그 세 가지 방법 중 현금 보조가 소비자의 효용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그러나 정부가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격 보조고요. 다음에 밑에 괄호 3번의 임대료 보조 효과에서는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하다고요. 저가주택 시장에 대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단기 효과는 수요 증가로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장기 효과는 공급 증가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늘 이렇게 있잖아요. 단기는 수요 증가, 장기는 공급 증가, 이렇게. 다음에 고가주택에 대한 효과는, 이거는 중요도가 낮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가주택 시장은 이쪽이잖아요. 이쪽. 이쪽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어떻게? 다시 늘어나는 거죠. 줄었다가 이쪽으로 가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으로 따지자면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신축을 통해서 증가해서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다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한 거죠. 그래서 74쪽의 고가 주택의 시장에 대한 효과는 중요도는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그래프도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그래프도 왼쪽 그래프, 저가 주택 시장 그래프가 더 중요하고 고가주택시장 그래프는 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75쪽에 표로 정리된 것도 저가주택시장이 더 중요하고 고가주택시장이 덜 중요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밑에 여과현상 보시고요. 방금 하향여과 이렇게 했죠. 1번의 하향여과는 상위계층이 살던 주택을 하위계층이 사용하는 현상이고요. 하향여과는 임대료 보조 등 소득 증가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임대료 보조 등 소득 증가죠. 소득이 증가하면은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향 여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향 여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상향 여과는 하위계층이 살던 주택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상위계층이 사용하는 현상인데, 상향 여과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향여과는 소득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됐을 때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거고, 상향여과는 소득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했을 때 나타나는 게 상향여과 됐나요? 표정은 안 된 것 같아요. 표정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표정에 영혼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이제 빨리 맞춰줘 이렇게. 이게 뭔 뜻이에요? 근데 소득이 증가하는데 언제는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는데 언제 수요는 감소하고 뭐 이게? 뭔 소리야? 정상제. 이 소리야. 자, 우리가 고기를 구경도 못하던 시절 있죠. 고기를 구경도 못한 풀만 먹던 시절. 풀만 먹던 시절에서 소득이 좀 늘어나면은 이제 드디어 뭐를 먹기 시작해요. 고기 먹기 시작하죠.
돼지고기 먹을까요? 소고기 먹을까요? 이때는 돼지고기. 닭고기부터, 닭고기는 옛날에도 먹었는데, 이제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예? 이제 고기 구경도 한다고, 이제.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소고기로 가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죠. 그죠? 이때 돼지고기는 정상제예요? 열등제예요? 정상제죠. 이때는 돼지고기가 정상제예요.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는,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달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조금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바로 달동네를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방 두 칸짜리로 가고, 더 넓은 평수로 가고, 처음에는 그렇게. 그죠? 이제 고기 맛이라도 보고, 뭐 이렇게. 근데 소득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돼지고기 수요를 줄이면서 소고기로 가는 거죠. 그럴 때는 돼지고기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열등제. 소득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 말이에요. 그때는 달동네를 벗어나는 거예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고가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저가주택이 항상 열등제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는 저가주택이 정상제예요. 이 수준에서는 아직 저가주택이 정상제.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바로 고가주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조금 늘어났을 때는 같은 달동네에서 평수를 넓혀가거나 방수를 넓혀가거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저가주택이 부족해져요. 그럴 때는 저가주택 시장으로 하향여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소득이 늘어버리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제 상향 여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등제를 사용 안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고가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고가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열등제고. 그게 상향 여과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거 분리는, 주거 분리란 고급 주택 지역과 저급 주택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 이렇게 하고. 이는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하고, 근린 지역에서도, 주거분리는 고급주택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저급주택지역에도 발생하고, 그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여가작용에 의한 주거분리 있죠. 자, 여가작용에 의한 주거분리는 넘어가시면은 그 기역리은 있죠. 76쪽에 고급주택지역 저급주택지역에서, 고급주택지역은 정해외부, 저급주택지역에 부여외부가 적용해서 고급주택지역은 수선비보다 가치 증가분이 크고, 저급주택지역은 수선비가 가치 증가분보다 커서 수선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급주택지역은 계속 수선을 안 하게 되면은 불량주택지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로 3번에 불량주택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이고, 또 불량주택촌의 형성은 저소득의 산물이지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라는 거, 요거를 주의를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을 주의하시면 돼요.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요것도 이제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인데 요것도 이제 머릿속에 연상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임대료 보전은 뭘 연상해야 돼요? 출발점. 달동네 이렇게, 그 옆 동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는 동네 사적 시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옆 동네 공적 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를 공적 시장이라 그래요. 이걸 옆 동네에 공급한다 생각하세요. 내가 사는 동네가 여기예요. 사적 시장. 그러니까 내가 사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따지는 거거든요. 옆 동네에 뭐가 들었을 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들었을 때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럴 때 이거를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임대시장만 생각하세요. 딱 제한된 틀에서만. 옆 동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은 물 흐리는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집값 떨어지고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임대시장만 봐요. 임대시장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사는 동네 시장의 임대료가 높은 거예요. 임대료가 높으니까 이쪽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임대료를 어떻게 해요? 싸게 정하면 싸게. 내가 사는 동네보다는 싸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사는 동네 임대시장을 보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사는 동네 지금 50 하는데 이 옆 동네 40으로 적용한 거예요. 40으로. 그랬을 때 여기 나타나는 효과예요. 또 단기 장기예요. 단기적으로 자, 이 동네에서 나타나는 효과예요. 자,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싼 임대료를 찾아가겠죠. 그럼 여기에 빈집들이 많아지겠죠. 내가 사는 데는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낮아지겠죠. 어디까지? 수요가 감소하면서 임대료가 내려가요. 임대료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40까지. 왜냐하면 더 이상은 안 내려가요. 이제 이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 여기 가나 여기 남아있으나 얼마예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임대료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사적시장의 임차인도 혜택 본다는 얘기예요. 이쪽 임차인만 혜택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내려갔으니까. 일부러 도와줘서 혜택 보는 건 아니고 임대료가 내려가니까 자연스럽게 양쪽 다 혜택 보는 셈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손실이 발생해요. 아까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 저쪽에서 임대료가 올라갈 때 초과 이윤이 발생할 때 임대인이 혜택 보는 것과는 반대로 이쪽에 임대료가 내려가면 손실이 보는 거죠. 손실을 보면은 공급자들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줄이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이면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50까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정상 이윤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상 이윤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이제 누가 혜택 못 본다는 뜻이에요. 이쪽 시장 임차인. 사적 시장의 임차인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올라간 만큼. 내려갔던 게.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를 따지는 단기와 장기. 단기적으로는 양쪽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누구만 혜택 보는 거야? 요쪽에 왔는 사람만 혜택 보는 거죠. 예, 그런 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이쪽에 임대주택이 어떻게 해요? 줄죠? 줄어드는 거는 이쪽에 그만큼 임대주택이 늘었다는 뜻이야. 이쪽에 늘어난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난 만큼 사적시장의 임대주택은 줄어드는 거죠. 이거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죠. 정부가 생산해서 내놓는 게 많으면 많은 만큼 민간 영역은 축소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정부가 옆에 대형 할인점을 차리면서 소득 수준이 상위 계층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형 할인점 차상위 계층만 이용할 수 있게 싸게 그 사람들은 싸게 시세에 60%로 살 수 있게 계산해서 나중에 결제할 때 60%만 계산이 돼. 그러면 저기 다른 대형 할인 매장 매출이 장사 안 되죠. 돈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결국 돈 안 되면 문 닫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아.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은 민간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더 지은 만큼 이쪽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사회 전체 임대주택의 양은 변함이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대로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죠. 그러면은 조세를 부과했을 때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현상을 줄일 수가 있죠. 예,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단기효과, 장기효과 이렇게 하고 내가 사는 동네 단기효과예요. 내가 사는 동네 단기적으로는 저쪽으로 사람들이 가버리면 여기는 빈집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내려가니까 예, 사적시장의 임차인도 혜택을 본다. 그러면 그게 혜택을 보는 게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예, 손해보면은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줄이면은 예, 다시 사적시장에서는 예, 가격이 올라가요. 임대료가. 예, 그러면은 사적시장 임차인들은 더 이상 혜택 못 보고 공적시장 임차인만 혜택 보는 거예요. 예,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양은 전체 임대주택 양은 불변이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로 보시고요. 오늘 문제만 좀 정답 지문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9번, 10번, 11번, 12번. 9번에 그 1번에 9번에 1번.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한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아무 효과가 없죠. 예, 아무 효과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10번의 경우에는 10번도 마찬가지 지금 9번의 1번과 같은 맥락이죠. 그 3번이죠. 10번의 3번 정답이 최고 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11번의 경우는 그 5번 지문이 정답인데요. 임대료 규제가 직접 개입이요, 간접 개입이요. 직접 개입이죠. 임대료 가격 규제는 가격 통제는 직접 개입이에요. 이거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고 해치는 정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직접 개입이든 가격 통제를 하는 직접 개입이든 직접 개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직접 개입이 많아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회주의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도 직접 개입이거든요. 너무 과하게 하면은 그런 부작용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직접 개입이에요. 다음에 12번은 옳은 것을 찾는데 그 1번 지문은 다음 주에 하게 될 내용인데요.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면 공급자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급자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조세를 부과하면 누가 다 부담해요? 공급자가 다 부담이죠. 그러면 수요자에게 귀착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옳은 지문이에요. 2번은. 다음에 3번은 저소득층에 대한 가격 보조 방식은 현금 보조 방식보다 저소득층의 효용이 더 크다. 현금 보조가 더 크죠. 예,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자, 임대료를 보조받으면은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다른 재화 소비량도 증가하는 게 보통이죠. 예, 더 여유가 있어지잖아요. 보조를 받는 만큼. 예,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5번은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이게 반대로 돼 있죠.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공급자한테 돈을 주면서 당신들 받을 때 임차인들한테 돈 받을 때 싸게 받아라.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집에 가야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주거지를 선택할 자유가 없잖아요. 예, 임차인한테 보조해주면서 당신 이 돈 들고 아무 데나 가서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주거지 자유가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그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